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메이크 더 어몽어스 그 다섯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젝트에 네트워크 API를 추가하고 본격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만든 방 만들기 UI를 통해서 게임룸을 만들기 위한 세팅을 해볼 겁니다. 그럼 먼저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API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멀티플레이를 위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API에는 포톤도 있고 직접 C#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미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유니티가 원래 제공하던 네트워크 API인 유넷이 지원 중단되면서 이 유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SS스토어에 무료로 공개된 네트워크 API입니다. SS스토어를 열고 이 미러 네트워크 API를 검색해서 프로젝트에 임포트해줍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러 API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한 지식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최소한의 설명만 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미러 API에 대한 자세한 강좌는 Make the Among Us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러 API의 임포트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룸 매니저를 만드는 일입니다. 룸 매니저는 오프라인 씬, 게임 대기실, 네트워크 게임 씬의 3단 구조로 씬을 관리하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클래스입니다. 우선 어몽어스 룸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열어주겠습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미러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단에 미러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어몽어스 룸 매니저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네트워크 룸 매니저로 변경해줍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와서 메인 메뉴 씬에 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방금 만든 어몽어스 룸 매니저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고 복잡한 룸 매니저의 프로퍼티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다룰 부분은 씬 매니지먼트 섹션의 오프라인 씬과 온라인 씬입니다. 오프라인 씬은 게임을 위한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은 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메인 메뉴 씬에 해당합니다. 이 오프라인 씬에 메인 메뉴 씬을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 온라인 씬은 게임 네트워크에 접속한 후 실제 게임이 시작되기 전, 즉 게임 대기실 씬을 의미합니다. 게임 대기실이 될 씬을 새로 생성하고 온라인 씬에 할당해주겠습니다. 할당이 끝나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보면 룸 세팅 섹션에 룸 씬과 게임 플레이 씬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오프라인 씬과 온라인 씬이 게임 네트워크 접속 이전 씬과 게임 대기실 씬을 다룬다면 여기에 있는 룸 씬과 게임 플레이 씬은 플레이어들이 접속해서 게임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대기실과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멀티플레이 씬을 다루는 것입니다. 룸 씬에는 아까 만든 게임 룸 씬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사용될 게임 플레이 씬을 만들어서 게임 플레이 씬에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세팅할 부분은 플레이어 오브젝트 섹션에 있는 플레이어 프리팹과 룸 세팅 섹션에 있는 룸 플레이어 프리팹입니다. 먼저 룸 플레이어 프리팹은 게임 대기실에 입장한 플레이어의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대기실에 입장한 플레이어의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을 주고받게 될 겁니다. 이 룸 플레이어 프리팹을 만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면 상단에 미러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하고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가 상속받는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네트워크 룸 플레이어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에 이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게임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든 다음 원본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룸 플레이어 프리팹을 룸 매니저의 룸 플레이어 프리팹 프로퍼티에 할당해줍니다. 그러면 게임 대기실이 만들어지고 플레이어가 접속하면 룸 매니저가 접속한 플레이어를 위해 방금 우리가 만들어서 할당해준 룸 플레이어 프리팹을 인스턴스화해서 플레이어에게 할당해주고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필요한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플레이어 프리팹을 만들어서 세팅할 차례입니다. 방금 만든 룸 플레이어 프리팹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 게임 대기실에서 플레이어가 서버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플레이어 프리팹은 게임이 시작된 이후 게임 플레이 씬에서 플레이어가 서버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몽어스 게임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먼저 상단에 미러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노 비헤이비어 대신에 네트워크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변경합니다. 코드 변경이 끝나면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새로 생성한 컴포넌트를 부착합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도 프리팹으로 만들고 원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프리팹을 룸 매니저의 플레이어 프리팹에 할당해줍니다. 대강 기본적인 세팅을 완료했으니 이제 크리에이트 룸 UI에서 방을 생성하고 호스트 서버를 여는 기능을 구현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룸 UI 스크립트를 찾아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크리에이트 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크리에이트 룸 함수에서는 어몽어스 룸 매니저다 싱글톤으로 씬에 있는 네트워크 매니저를 가져와서 스타트 호스트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스타트 호스트 함수는 서버를 여는 동시에 클라이언트로서 게임에 참가하도록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서버를 열기 전에 룸 매니저에 만들고자 하는 방의 설정을 전달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방의 생성 기능을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만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오면 하이어라키 뷰에서 Create Room UI 게임 오브젝트 아래에 있는 Confirm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온클릭 이벤트를 추가하고 여기에 Create Room UI의 Create Room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이 기능을 테스트하기 전에 상단 메뉴바에서 File, Build Settings 항목을 선택해서 Build Setting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Since in Build 목록에 우리가 만든 메인 메뉴, 게임 룸, 게임 플레이 씬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 시킵니다. 온라인 버튼을 눌러서 온라인 UI로 들어가고 닉네임을 입력한 다음 방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방 만들기 UI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Create Room 함수가 호출되면서 호스트로서 서버가 열리면서 게임 룸 씬으로 이동됩니다. 하이어라키 뷰를 확인하면 아까 전에 만들어준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플레이어에게 할당되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뷰에서 디버그로 생성된 UI의 플레이어 레디 버튼을 눌러주면 게임이 시작되어 게임 플레이 씬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씬에는 게임이 시작된 이후에 플레이어가 사용할 어몽어스 게임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게임 룸 생성 기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여기에 더해 대기실을 꾸미고 대기실에서 움직이는 캐릭터 기능, 플레이어의 색상 선택 기능 등을 하나둘씩 추가하게 될 겁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